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 하나님의 말씀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For when Joshua and all Israel saw that the ambush had taken the city and that smoke was going up from the city, they turned around and attacked the men of Ai. 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The men of the ambush also came out of the city against them so that they were caught in the middle with Israelites. On both sides, Israel cut them down, leaving them neither survivors nor fugitives. 여기서 survivor는 생존자, 살아남은 사람. fugitive, 도망자, 탈주자. 도망을 다니는, 도피하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fugitive. Fugitive, 그렇게 발음이 되는군요. Fugitive, 도망자, 탈주자. 23절 말씀,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 앞으로 끌어왔더라. But they took the king of Ai alive and brought him to Joshua. 네, 아이왕을 죽이지는 않았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 앞에 끌려와서 이제 아이왕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알게 되겠습니다. 24절 말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When Israel had finished killing all the men of Ai in the fields and in the desert where they had chased them And when every one of them had been put to the sword, all the Israelites returned to Ai and killed those who were in it.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러니까 들에 쫓아가던 그 추격하던 그런 아이 백성들 여기는 주민들이 라고 나온 것이 그냥 여자 남자 모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전투를 아이들 다 같이 전투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다쳐 죽였고 여기 모두 다 죽였다고 그랬으니까는 아마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날에 엎드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두 다 같이 이제 군대가 되어서 함께 다 진격하고 싸우고 이제 전쟁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그 아이 성읍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남은 사람들을 또 모두 죽였습니다. 25절 말씀,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 men and women fell that day, all the people of Ai. 네, 여기서 아이 그 백성은 12,00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모든 일에 능치 못한 힘이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